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마드 파크 패드를 소개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오픈은 안했지만 야지전과 시가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필드입니다. 이날은 필드의 일부분만을 이용하여 게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Q회사의 INF-AKM을 처음으로 들고 게임을 띄웠습니다. 사실 외형 자체는 AKM과 AK-74가 섞여있지만 내부에는 SMT 전자트리거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라 성능 위주로 물건을 구입하는 저에게는 딱히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따로 튜닝하거나 소멸되지는 않았으며 순정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배터리는 9.6V 니카드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확실히 전자트리거 내장 모델이라 속사 속도 자체는 빠른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상하이 고포닉 의상으로 아예 제대로 컨셉을 잡으면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를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드바스, 치키브리키, 라스푸틴, 모스카우 등 러시아 밈으로 쓰이는 음악들을 계속 틀면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3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상대팀 베이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투탄 원은 쑥가 원은 쑥가 블릿. 상대팀과 동시에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3파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안 되다. 좀 도발을 해야겠다. 도발 좀 할게요, 적들. 네. 음악 틀기요? 네, 음악 틀어야지. 이러면 오겠지, 이러면은. 진짜 멀리서 오네, 멀리서. 후방에 적이 오자 저는 적에게 안 보일 위치로 숨었습니다. 양쪽으로 포위당해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3파전 인텔 확보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팀 중 한 팀이 중앙에 배치된 인텔을 먼저 특정 장소로 가져가야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인텔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원다운 보인다. 미니멀 매거진. 아이씨. 숲 쪽에 아직 남아있죠. 아 이거 겁나 걸릴 거라 이거. 헤이 쇼미. 제쪽 계속 적들과 소보전만 진행돼요. 예, 저는 일단 다른 루트로 가기 위해 뒤로 잠깐 빠졌습니다. 저 팀이 인텔을 가져가는 따라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작할게. 다음 게임은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하자마자 러쉬를 했습니다. 뭐는 쑥가 불리해 따바리쉬 야보 야보 왜 아무거 리스폰해 리스폰 리스폰해 맞아야겠다 맞아야겠다 오씨 뭐야 나 나가야 소리야 니 남은데 내가 여기로 올라갈게 우리 리스톤 포인트 소진! 이제 죽으면 안 됨! 팀 리스톤 포인트가 오, 모두 소진돼요. 저는 조금은 성공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어, 좀 하러 가자. 다음 게임도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으며 시작 지점을 바꾸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될 거래, 될 걸. 오케이 이쪽 쓰이네? 오케이 우리 저희 전선 밀링 방지했어 일단 아, 전사 전사! 아래 언덕에서 기어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적들이 완전히 베이스 노트로 포위를 한 상태라 근처에서 농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봐야지 그니까 제가 앞에까지 전전할게요 그냥 한 명 여기 있어야 되는가? 여기 있으세요 와! 맞췄다 저거를 야 이게 맞네? 중앙에서 농성하는 적을 잡았으니 조금 더 전진합니다 탄을 다 써버림에 따라 전사하였습니다 아우 너무 마모 INF AKM의 후기는 가격 대비 무난한 AK 전동건이라 생각됩니다 저자 트리거 내장에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다소 떨어지는 리얼리티가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성능 및 가성비 위주로 AK 전동건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